건축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물의를 빚었던 창원시가 또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산 주공 아파트 입주민들은 창원시의 방안대로라면 64세대는 갈 곳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도에 지어진 창원 남산 주공 460세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1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창원시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오다 뒤늦게 이웃공장과 50m 이내에 붙어있다며 불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수정 제안한 방안이 주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창원시는 9개 동 가운데 공장과 가까운 4개 동을 없애고 5개 동의 층수도 23층으로 제한했습니다. 도시객조례로 층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주변이 끝을 감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섭 계획을 조정해가지고 새로 신청해야 되죠. 용적률로 보면 결국 18%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은 창원시의 제한대로라면 5개 동을 모두 23층까지 올려도 64세대는 집이 없어진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창원시가 제시한 대안대로 재건축을 한다면 가구 수가 64가구가 줄어들어 1대1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설계비 등으로 30억 원을 지출한 주민들은 수익성은커녕 재건축 자체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향후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재건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